자, national poll, 우리가 국가에서 조사한 이런 투표에서 볼 때, 62% of Americans surveyed. 자, 조사되는 어떻게 약 62%의 미국 사람들이요, admitted, 인정했다는 겁니다. Being so busy, being too busy, 너무 바빠서요. To sit down for a meal, 앉아서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도 없다라는 거야. 그지? 공부하느라고 그래. 공부하느라고 그래? 몰라요. 알겠니? 너무 바쁘다는 거지? 자, 우리가 투투라는 건 뭐라 했어?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말이 투투하고 같은 말이 뭐가 있어요? So that cannot. So that cannot 같은 말이죠? 너무 뭐뭐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문장에서 앞에 컴마가 나와 있다. 문장에서 삐리리 가는데 앞에 컴마가 나와 있으면 여기는 뭐라 했어요? 부사라겠죠? 자, 국가에서 실시한 이런 투표에서 in national poll 됐어요? 62% of Americans. 자, 그러면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면 앞에가 주어야 뒤가 주어야? 뒤가 주어라겠죠? 자, 여기는 surveyed야. 자, PP나 ING가 명사를 꾸몄다. 이걸 우리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는 이제 사람이면 후죠? 되죠? 그 다음에 비동사까지 같이 생략된 거야. Who are surveyed겠지? 됐니? 이렇게 조사된 약 어떻게 62%의 미국 사람들이 인정했다죠? Admit는 타동사야.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그래서 be가 아니고 being이야. 이해되니? 자, 다시 비동사는 보호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busy가 나왔어요. 너무 바쁘다. 자, 여기 to는 뭐라고요? 부사의 to야, 알겠죠? 너무 바빠서 그 결과 to sit, 여긴 부사적용법이에요. 앉을 수 있다, 없다? 안 덥다. for a meal,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앉을 시간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돼요? 네. 돼요? 네.